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뉴요커 라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입니다. 현재까지 다섯 분 정도가 지금 벌써 구독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신 지인분께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듣다가 자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제가 더 크게 읽을 수도 있고 더 큰 목소리로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사실 요즘 많은 소음들이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있고 큰 소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이 소리가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일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뚫고 나오는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묻혀있는 마음을 좀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차분하게 함께 저와 책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책이란 건 인쇄가 된, 활자화된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오로지 책이란 건 역시 눈으로 직접 읽어야지만 그 저자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책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니까 제가 눈으로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고요. 역시 제가 읽어드리는 책의 이런 소리를 눈이 아닌 귀로 전달받는 여러분들의 느낌도 또 사뭇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책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나 혹은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또는 어떤 재미나 그런 것들은 각각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듣다가 잠이 자연스럽게 오면은 또 주무시고요. 그런 편안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두가 길었네요. 어제에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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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 1부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챕터 1 1장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여자가 내 방에 묵으러왔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에게도 역시 이름은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름이 없는 건 그저 그녀가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 그 존재를 지우고 만다. 그러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여겨선 안 된다. 나는 그녀를 몹시 좋아했으며 없어져버린 지금에 와서도 그 심정은 다르지 않다. 나와 그녀는 이를테면 친구였다. 적어도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던 인간이다. 그녀에겐 나 말고 제 기억인 연인이 있다. 그녀는 전화국에 근무하고 있으며 컴퓨터로 전화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직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대충 그러한 느낌의 일자리였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전화번호마다의 요금을 집계해서 청구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다. 그래서 매달 우편함 속에 전화요금 청구서가 들어있는 걸 볼 때마다 나는 꼭 개인적인 편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런 일과는 관계없이 나와 동침하고 있었다.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인가 그 정도. 그녀는 나를 두고 달 세계인인가 무엇인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봐요, 당신 아직도 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고 그녀는 킬킬거리면서 말한다. 침대 속에서 알몸뚱이로 서로 몸뚱이를 밀착시켜가면서 그녀는 젖가슴을 나의 옆구리에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새벽녘 시간에 곧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고속도로의 소음이 줄곧 끊일 새 없이 계속되고 있다. 라디오에서 단조로운 휴먼 리그의 노래가 들려온다. 휴먼 리그. 싱거운 이름이다. 어째서 이런 무의미한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옛날 인간들은 밴드에 좀 더 진지하고 절도 있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임페리얼스, 슈프림스, 플라밍고스, 팔콘스, 임프레션스, 도어스, 포시즌스, 비치보이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웃는다.
그리고 내가 변했다고 한다. 나의 어디가 변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나 자신을 매우 성실한 생각을 하는 매우 성실한 인간이라고 알고 있다. 당신과 있는 게 좋아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가끔 말이에요. 지독하게 당신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든지 말이에요. 하고 나는 말한다. 가끔. 하고 그녀는 어조를 강조해서 말한다. 그리고는 30초 정도의 사이를 둔다. 휴먼 리그 노래가 끝나고 알지 못할 밴드곡으로 바뀐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당신의. 하고 그녀는 계속한다. 난 당신과 둘이서 이렇게 있는 게 아주 좋지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줄곧 함께 있고 싶진 않아요. 웬일인지. 하고 나는 말한다. 당신과 있으면 답답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함께 있으면 말이에요. 가끔 공기가 쑥 엷어져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마치 달에 있는 것처럼. 이건 극히 작은 한 예이지만, 봐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나 당신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해주는 사람, 달리 또 있어요? 어때요? 그런 말해주는 사람, 달리 또 있어요? 없지. 하고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 한 사람도 없다. 그녀는 다시 옆으로 누워 젖가슴을 정겹게 내 옆구리에 밀착시킨다. 나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진다. 아무튼 가끔 달이 있는 것처럼 공기가 엷어진단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달의 공기는 엷지 않아. 하고 나는 지적한다. 달 표면엔 공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엷은 거예요. 하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한다. 그녀가 내 발언을 무시한 건지 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건지는 나로선 알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작다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한다. 왠지 모르지만 거기엔 나를 긴장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 가끔 쑥 엷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당신이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부족한 거야. 하고 나는 말한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도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하고 나는 말한다. 정말 그래. 특별히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야. 좀더 실체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데이터 부족이야. 하지만 당신 벌써 33이죠?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26이다. 34. 하고 나는 정정한다. 34살하고도 2개월. 그녀는 고개를 흔든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와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젖힌다. 창밖에는 고속도로가 보인다. 도로 위에는 뼈처럼 하얀 아침 6시에 달이 떠 있다. 그녀는 내 파자마를 걸치고 있다. 달로 돌아가요, 당신. 하고 그녀는 달을 가리키면서 말한다. 춥지? 하고 나는 말한다. 춥다니, 달 말이에요? 아니, 지금의 당신 말이야. 하고 나는 말한다. 지금은 2월달인 것이다. 그녀는 창문길에 서서 하얀 숨을 토해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제서야 추위를 깨달은 것 같았다. 그녀는 급히 침대로 돌아온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는다. 파자마는 지독히 차다. 그녀는 코끝을 내 목에 밀어붙인다. 코끝도 차다. 당신이 좋아. 하고 그녀는 말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녀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 이렇게 둘이서 침대 속에 있으면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나는 그녀의 몸을 녹여주거나 머리카락을 조용히 어루만지거나 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녀의 작은 잠결의 숨소리를 듣거나 아침이 되어 그녀를 회사로 보내거나 그녀가 계산한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거나 커다란 내 파자마를 그녀가 걸치고 있는 걸 보거나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란 막상 말하려고 들면 한마디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사랑하고 있다는 건 물론 아니고, 좋아한다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하지만 어떻든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다. 말이라는 게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으로써 그녀가 상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녀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겐 느껴진다. 부드러운 피부 위로부터 그녀의 등뼈의 형상을 더듬으면서 나는 그걸 느끼는 것이다. 매우 선명하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 껴안은 채 제목도 알지 못하는 노래를 듣고 있다. 그녀는 내 아랫배에다가 살며시 손바닥을 갖다 댄다. 달색의 여인과 결혼해서 훌륭한 달색애인의 아이를 가져와. 하고 그녀는 상냥하게 말한다. 그게 제 일이에요. 열어 젖혀진 창문으로 달이 보인다. 나는 그녀를 껴안은 채그 어깨 너머로 물끄러미 달을 보고 있다. 가끔씩 무엇인지 몹시 무거운 물건을 실은 장거리 트럭이 붕괴하기 시작한 빙산 같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고속도로를 질주해 갔다. 도대체 무엇을 운반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침 식사 무엇이 있죠? 하고 그녀는 내게 묻는다. 특별히 색다른 건 없어. 햄과 계란과 토스트와 어제 낮에 만든 포테이토 샐러드 그리고 애플파이. 당신을 위해 밀크를 데워가지고 카페오레를 만들지. 하고 나는 말한다. 훌륭해요. 하고 그녀는 미소 짓는다. 햄 에그를 만들고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워줄래요? 물론이지. 기꺼이. 하고 나는 말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짐작이 안 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내 눈을 보면서 말한다. 추운 겨울 아침에 싫구나. 일어나고 싶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커피 향기와 햄 에그를 굽는 지글거리는 냄새와 토스터가 끊기는 탁 소리에 그만 참을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침대를 박차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좋아, 해보자고.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나는 색다른 인간은 아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평균적인 인간이라고는 할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색다른 인간도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지극히 성실한 인간인 것이다. 매우 직선적이다. 화살처럼 직선적이다. 나는 나로서 극히 필연적으로, 극히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어서 타인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파악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문제였다. 그것은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문제인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인간은 나를 실제 이상으로 우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종류의 인간은 나를 실제 이상으로 계산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려면 어떤가? 게다가 실제 이상으로라는 표현을 내가 파악한 나 자신의 상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둔하며 어쩌면 계산이 빠르다. 그것은 뭐 어느 쪽이건 좋다.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오해라는 것은 없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따로 그 한편에서 내 안에 그 성실함에 끌리는 인간이 있다. 아주 수효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존재한다. 그들, 그녀들과 나는 마치 우주의 어두운 공간에 뜨는 두 개의 유성처럼 극히 자연스레 연결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 그들은 내게로 와서 나와 관계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가버린다. 그들은 내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아내도 된다. 어떤 경우엔 대립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다들 내 곁에서 사라져간다. 그들은 체념하고, 혹은 절망하고, 혹은 침묵하고, 수도꼭지를 비틀어도 이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져간다. 내 방에는 두 개의 문이 달려있는데, 하나가 입구이고, 하나가 출구다. 호환성은 없다. 입구로는 나갈 수가 없고, 출구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건 뻔한 일이다.
사람들은 입구로 들어와 출구로 나간다. 어느 누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기 위해 나갔으며, 어느 누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나갔다. 어느 누구는 죽었다. 남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부재를 언제나 인식하고 있다. 사라져간 사람들을. 그들이 입에 담은 말들이랑 그들의 숨소리랑 그들이 읊조린 노래가 방의 이구석 저구석에 먼지처럼 떠돌고 있는 게 보인다. 그들이 본 나의 상은 아마도 꽤 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나 있는 대로 곧장 찾아와서는 그리고는 얼마 후 사라져갔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안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내가 그 성실함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내 나름의 성실성을 이밖에 표현을 생각해낼 수는 없는 그 성실성을 인정했다. 그들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고도 했으며 마음을 열려고도 했다. 그들은 대부분 마음 착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지는 못했다. 가령 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 가능한 것은 전부 했다. 나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져갔다. 그것은 물론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더욱 괴로운 일은 그들이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서글프게 방을 나가는 일이었다. 그들이 몸 안에 무엇인가를 한 단계 마멸시켜 가지고 나가는 일이었다. 나로선 그것을 알수 있었다. 묘한 이야기지만 나보다는 그들 쪽이 더 많이 마멸시킨 것처럼 보였다.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언제나 내가 남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째서 언제나 내 수중엔 마멸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인가? 어째서 그럴까? 알수 없다.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업무 협의를 하고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그림 엽서가 들어있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을 입고 달의 표면을 걷고 있는 사진의 그림 엽서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써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엽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우리 이젠 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적고 있었다. 저는 아마 가까운 장래에 지부인과 결혼하게 될것 같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데이터 부족으로 회답 불가능. 취소키를 눌러주시오. 화면이 흐려진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제 34살이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나는 서글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나의 책임인 것이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조그마한 기적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하찮은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전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것을. 그러나 물론 그러한 것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나가버렸다. 그녀가 없게 되어 나는 쓸쓸한 심정이 되었지만 그것은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 쓸쓸함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쓸쓸함을 제법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혐오감이 느껴졌다. 내장으로부터 검은 액체가 듬뿍 짜내어져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세면실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나 자신이다 하고 생각했다. 이게 너다. 네가 너 자신을 마멸시켜 온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너는 마멸된 것이다 하고. 내 얼굴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나는 비누로 천천히 얼굴을 씻고 피부에 로션을 문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손을 씻고 새 타월로 손과 얼굴을 말끔히 닦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캔 맥주를 마시면서 냉장고 정리를 했다. 시들어 빠진 토마토를 버리고 맥주병들을 가지런히 해놓고 용기들을 바꾸어 놓고 사올 물건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새벽녘에 나는
혼자서 멍청하니 달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생각했다. 나는 곧또 어디선가 다른 여자와 회후하게 될 거다. 우리들은 유성처럼 자연스레 연관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헛되이 기적을 기대하며 시간을 갉아먹으며 마음을 마멸시키며 헤어져가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